반갑습니다. 화학의 정우정 선생님입니다. 6월 4일 시험 보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지금은 내신 대비하시느라 또 한창 바쁘실 것 같은데, 6월 4일 모의고사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상 등급컷이 45, 41, 36점으로 학생들이 다소 조금 어렵게 느꼈던 시험이 아니었나 싶고요. 오답률을 보면 50% 이상의 오답률을 가졌던 문항이 다섯 문항이거든요. 여기에서 8번과 18번을 보면 동일한 문항을 묻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실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개정되기 전 화학원에서 물어봤던 문제를 동일하게 물어봤었는데 아직 조금 3학년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로 준비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셨던 것 같고요. 20번은 탄화수소 양적관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18번과 8번과 이 동일한 문항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해설 강의를 쌤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20번 탄화수소 양적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면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라는 형태로 쌤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을 보시면 이게 오답률 1위의 문제였는데 3위였던 8번과 동일한 문항이야. 자, 항상 우리한테 묻는 게 뭔지를 점검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우리 고2잖아요. 3학년이 됐을 때그 자세가 문제를 새로운 신유형을 봤을 때도 아, 이거 묻는 거구나. 이렇게 다가가면 되는 거구나 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넓어지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체 온도와 압력이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부피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아, 부피비 분자수비, 아보가드로 법칙을 묻겠다라는 거구나. 첫 번째고요. 자, 그럼 아, 나는 얘가 5몰이 존재한다라고 볼 거야. 그럼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2몰이 존재한다라는 걸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문항은 뭐냐면 분자수의 정수배, 원자수를 묻는 게 아니라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묻는 거기 때문에 자, 조금은 처리의 과정이 필요해요. 자, 얘 1몰일 경우에 양성자수는 어때요? 원자 번호 1번, 1번, 8번으로 자, 분자 1몰일 경우에 양성자 수는 10몰에 해당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 중성자 수에서는 어때? 질량수가 2이기 때문에 H2O잖아. 자, 얘가 1몰일 경우 마찬가지 중성자 수도 얼마다? 10몰에 해당하는 값을 갖겠죠. 자, 분자수의 정수배를 묻겠다라는 형태인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 자, 이 H2O가 1몰일 경우에 양성자수는 어때요? 원자번호 1번, 1번, 8번이니까 마찬가지 10몰. 동일한 값을 가져야 돼. 왜? 위치가 같은 동위 원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중성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H2O로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1몰일 경우에 양성자 수는 정수배 10몰, 1몰일 경우에 중성자 수는 8몰, 정수배를 묻겠어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기획 보시면 나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는 당연히 뭐해? 같다로 가셔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1몰일 경우에 10몰, 10몰이니까 2몰일 경우에는 20몰, 20몰로 같아라는 처리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니은을 보시면 기체의 전체 중성자 수비이기 때문에 가와 나를 잘 봐. 자, 1몰일 경우에 8몰이야. 그럼 5몰일 땐 얼마야? 40몰이야. 그 다음, 1몰일 경우에 10몰이야. 그럼 2몰일 경우에는 얼마야? 20몰이야. 그래서 2대1이 맞아로 가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디귿을 보시면 기체의 질량을 물어보고 있죠. 자, 원자의 질량은요. 원자핵이 결정하는 거야.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 합으로 원자의 질량이 결정이 되는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몰일 경우에 얼마가 되죠? 질량은 18몰에 해당하는. 자, 양성자 수 1개, 중성자 수 1개의 질량을 상대적 질량 우리가 1로 표현을 했죠. 그러면
1 모를 때 질량은 얼마로 가야 돼? 18로 가주셔야 되고요. 1 모를 때 질량을 얼마로 가야 돼? 20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런데 현재 5몰과 2몰이 있기 때문에 뭐다? 정수배를 묻겠어 라는 형태로 가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얼마다? 2와 18을 먼저 정리를 할게요. 5와 20을 먼저 정리를 하시면 9대 4야. 디귿은 틀렸어 라는 형태로 고를 수 있었을 거야. 자, 여기서 묻고자 하는 첫 번째가요. 아보가드로 법칙을 묻겠어 라는 게 먼저 점검이 되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 분자수의 정수배를 통해서 분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묻겠어 라는 형태로 가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18번을 쌤이 차근차근히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8번도 무난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뭘 묻는 거다? 분자수의 정수배를 묻는 거다? 아보가드로 법칙을 묻는 거다? 라는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앞으로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답률 2위였던 20번 문항을 같이 한번 볼게요. 양적 관계의 문제를 풀 때는요. 일단 첫 번째 화학 반응식 완성이 먼저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C3HX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화살표를 중심으로 반응물만 쓰셔야 되고요. 화살표를 중심으로 생성물만 쓰셔야 돼요. 자, 생성물이 누구야? CO2야. 3CO2로 바로 적을 수 있죠. 그 다음 H 때문에 물이 생성되는 거니까 2분의 X H2O로 자, 쌤이 쓰면서 탄소 원자의 개수와 수소 원자의 개수를 먼저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면 산소 원자가 6이야. 3을 적으셔야 되죠. 산소 원자가 2분의 X이기 때문에 4분의 X를 쓰셔야 돼요. 자, 화학 반응식 완성이 먼저야. 그리고 나면 우리한텐 반응 전이 어때? 반응 후가 어때? 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야. 너 어떻게 반응을 하니? 너 어떻게 반응을 하니? 그때 너는 어떻게 생성이 되니? 하는 양적인 관계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 양적인 관계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봐. 반응 후에 아, 모두 한 개의 반응물이야 라는 형태로 정리가 되시죠. 자, 그리고 남은 잘 봐. 자, 반응 전이에요. 몇 몰이라고 그랬어? 3몰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아, 반응 후가 몇 몰이 돼야 되겠다. 아보가드로 법칙을 묻는 거구나. 온도 압력 일정, 기체 FPB, 분자 개수비니까 반응 전이 몇 몰이다? 3몰이다. 반응 후가 몇 몰이다? 3.5몰이다. 라는 형태의 양적 관계로 가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 자, 쌤이 항상 양적 관계에 집중해 라고 얘기하면서 분자 개수비는 개수의 비를 쫓아가는 거야. 몰 수의 비는 개수의 비를 쫓아가는 거야. 부피의 비는 개수의 비를 쫓아가는 거야.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잘 봐. 1몰이 반응한다라고 치면요. 3 플러스 4분의 X몰이 반응을 하겠죠. 그때 3몰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땐 2분의 X몰이 생성이 되는 양적 관계일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쌤 얘기하는 거 잘 들어. 자, 이때 중요한 게요. 반응 전이 어때요? 1몰이고요. 3 플러스 4분의 X몰에 해당이 되죠. 자,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반응 전이 얼마야? 반응 후가 얼마야? 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3 플러스 4분의 X와 그리고 3 플러스 2분의 X가 얼마다? 몰수의 비가 6대 7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요. 자, 보세요. 얘를 굳이 이렇게 처리를 하기보다 이 값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1 플러스 3을 정리를 해서 4로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 이후에 아, 얘가 6몰일 경우에 얘가
7몰에 해당이 되겠구나. 그럼 X가 8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구나. 여기까지 됐죠. 자, X가 8인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X가 8인 거를 찾아내셨으면요.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8이면 여기가 몇 몰? 5몰. 그 다음, 자, X가 8인 걸 처리를 하시면 5몰이 반응을 했어 라는 게 되시겠죠. 자, 그리고 나면 얼마가 4몰이 생성이 됐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때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몇 몰로 갔어? 3몰로 갔기 때문에 아, 0.5몰과 2.5몰이구나 라는 처리만 해주시면요. 몇 몰? 1.5몰, 몇 몰? 2몰 이라는 처리만 해주시면 기획 X8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 생성된 물의 몰수는 2몰이야 라는 게 처리가 되셨을 거고요. 자, 늘 질량은 보존이 돼요. 전후 질량 동일하고요. 감소된 질량의 총합과 증가된 질량의 총합이 같죠. 그래서 질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부피비 6대 7, 그럼 밀도는 7대 6으로 뭐다? 니은만 맞다라는 게 처리가 되실 거예요. 자, 쌤이 이렇게 풀이를 해드렸는데 탄화수소에 대해서 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다시 준비를 했거든요. 자, 다시 탄화수소를 보시면 나중에는요. 화학 반응식을 세우지 않고도 처리가 되어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공부하시면 나중에 3학년 돼서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이 됐을 때도 굉장히 편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탄화수를 CMHN이야. 자, 연소시 산소 기체가 필요하죠. 자, 그럼 C 때문에 CO2 기체가 질량 보존으로 생성이 되고요. H 때문에 물이 질량 보존으로 생성이 되죠. 자, 산소 원자의 개수도 당연히 뭐 해야 돼? 산소 원자의 개수도 당연히 같아야 돼요. 자, 이 화학 반응식, 탄화수소의 양적 관계는 다 이 화학 반응식, 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쓸 이유가 없다라고 쌤이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자, 보세요. 반응 전과 후를 우리한테 묻겠다라는 형태로 출제가 거진되진 않아요. 얘가 1몰이 반응을 한다면 M 플러스 4분의 N몰이 반응을 할 거고요. M몰이 생성될 거고요. 2분의 N몰이 생성되는 양적인 관계로 반응을 할 거란 말이야. 자, 물질의 양을 개수로, 몰수로 표현해 드린 거고요. 물질의 양은 질량으로도 표현될 수 있죠. 이 네 개의 몰수와 세트로 가져가야 될 질량의 값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드리면 1몰이 반응할 땐 얼마야? 12M 플러스 N 그램이 반응을 하는 거고요. 32M 플러스 8N 그램이 반응을 하는 거고요. 44M 그램이 증가가 되는 거고요. 18을 곱하시면 9N 그램이 증가가 되는 거야. 그리고 확인해봐. 빠진 질량의 총합 44M, 증가 질량 총합 같죠. 빠진 질량 총합 9N, 증가 질량 총합 9N 같죠. 자, 개수의 입장과 질량의 입장으로 양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값에서 필요한 값만 꺼내 써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셔야 된다고요. 굳이 화학 반응식을 세우지 않고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게 점검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확인을 쌤이 시켜봐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제공되고 있는 게 뭐야? 반응한 탄화수소와 산소의 몰수야. 그러면요. 자, 이 값과 이 값을 꺼내 써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증가된 CO2와 H2O이기 때문에 아, 이 값을 꺼내 써야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서 이땐 자, M값이 3이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1 플러스 M 플러스 4분의 N이야. 자, 빠진
부피 혹은 몰수고요. n 플러스 얼마? 2분의 n이죠. 이 값이 얼마다? 3대 3.5, 6대 7이다 라는 형태로 화학 반응식을 세우지 않고 머릿속에 이 화학 반응식이 있으면요.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서 처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m 값에다가 3을 처리를 해서 집어넣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m 값을 3의 값을 집어넣어서 처리를 해주시면 이 값이 얼마죠? 4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n이 얼마다? 8이다 라는 게 바로 처리가 되실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 화학 반응식을 세우지 않고도 나중에는 꺼내 쓸 수 있는 처리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너무 편안하게 그리고 좀 속도적인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6월 모의고사로 잘 쳤어 라고 자만하실 필요도 없고요. 내가 너무 못 친 것 같아 라고 해서 상심하실 필요도 없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자, 6월까지는 범위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9월을 치게 되면 범위가 더 확장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6월까지 놓쳤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하시고요. 지금 내신 대비 기간이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 부분이 또 9월에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탄탄한 내신 대비가 수능을 위한, 모의고사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음을 명심을 하시고요. 네, 모의고사에 대해서 본인을 점검, 분석을 하시고 네, 내신 대비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